빠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검은 화면 라이브. 생각보다 추웠어. 저는 씻고 누웠기 때문에. 뭐야, 김도희다. 야, 너 뭐해? 나는 지금 씻고 누워서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 도희 뭐 하는데? 뭐야, 임손? 설마 너네? 너네 설마? 씻고 누워서. 너네 왜 내 얼굴에 집착하는 거야? 뭐, 둘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구력주다, 구력주. 아, 웃기네. 고정할 건데, 이거. 아, 웃겨. 여러분, n.ca가 아니라 nc.r에요. 이쯤 되면 그냥 n.ca로 바꿔야 돼. 아니, 도희야, 우리 아까까지 보고 왔잖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nc야 어이로 쓰면 nc야. 아, 미쳤나봐. 안 궁금해요. 왜? 왜 부르니? 노래 불러달라고? 얘 왜 이래? 이상한 애야. 갑자기 왜 저래? 어, 맞아. 나 지금 좀 졸리거든. 심심해서 시작했어. 좋다고? 너네 이상해, 왜 그래? 소름 돋았어, 나 진짜. 좋대. 어, 윤주, 하이. 오랜만. 야! 하지 마. 잘생겼다고 하지 마. 속상하니까. 아, 물론 좋지. 잘생긴 거 좋지. 하지만 안 돼. 왜, 뭐 하는데? 여기 뭐야? 여기 뭔데?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갑자기. 아니,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남의 광장이 돼버렸네요. 아, 너무 웃기다, 이거. 3분의 1니티 모였대. 아, 너무 웃기다. 왜 이렇게 웃겨? 아, 더 들어와라, 더 들어와라. 오늘 다들 할거 없나 보네. 여기 96주의 플러스 유니티 3분의 1입니다. 어, 알아, 임마. 너 안 나간 거, 김도희. 아, 지금 너무 웃겨. 왜 나가진 거에 아쉬워하는 거야, 얘는. 아. 아, 너무 웃기다, 지금. 갑자기. 아니, 나는. 오늘 자기 전에 잠깐. 아니, 잠깐 이제 나른나른하게 얘기하려고 켰는데 갑자기 인스타 방송이 돼버렸네요.
아, 너무 웃기다. 재밌다. 재밌네. 오늘 회사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왔지요. 제가 지금 기초 화장품을 바꿨는데, 이 오늘부터 써기 쓰기 시작했는데, 이걸 써보고 피부가 다시 좋아진다면, 진짜 왜 이래? 갑자기 가쁜 놈, 갑자기 분위기 넘나 좋은 거. 그렇다면 아무튼 씻어도 얼굴을 볼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파파레서피에서 메디큐브로 바꿨습니다. 레드 라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좋을 것 같아서. 왜 너네끼리 싸우냐고? 가지는 사실 그냥 그랬어요. 저는 흉터가 조금, 흉터랑 자잘자잘한. 너는 텍스트여도 시끄러워, 임마. 자잘자잘한 친구들이. 자잘자잘한 친구들이 많아서. 뭐야, 소문났어. 인싸방송이라고. 딜레이가 좀 돼, 이거. 딜레이 한 10초에서 길면 20초 넘게까지 딜레이 돼. 내가 저번에, 뭐야, 9, 이제 봤어. 저번에 테스트를 해봤어. 뭐야, 이거. 아, 임손. 왜 여기 와서 지금 눈치 게임하니? 아, 뭐야? 아, 구륵증. 눈치 게임하는 줄. 봐봐, 지금 다들 눈치 게임인 줄 알잖아. 눈이 보인다고요? 저 지금 카메라를 뒤로, 어? 아니야. 근데 뭘 보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카메라 뒤로 돌려놨어. 나 아니야. 너네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왜 그래? 뭐? 김도희 보라고? 아니, 나 계속 카메라를 뒤집어 놨는데? 아, 이거 내가 눌렀나 봐. 도깨걸 유머. 아, 너무 웃기네. 내가 이거를 지금 보여요? 뭐야, 뭐? 아. 방금까지 내 얼굴이 보였었네. 지금 뒤로 한 거고. 이게 돌린 거. 임소은 잘 자. 제발 자. 아, 갑자기 재밌었다가 또. 아, 너무 웃기네요. 갑자기 정말 재밌었다. 도희도 잘 자. 뭔가 갑자기 좌충우돌 근육지였네요. 나도 보고파요. 네, 시합장 나갔어요. 네, 저기 셀럽들은 다 나가셨고요. 이제 온전히 저만의 방송이 됩니다. 근육이 문제야, 역시. 되게 조용해졌죠.
지금 눈이 보인다고요? 나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누워 있어요. 한강 일러 하고 싶은데 아직 너무 춥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윤주원이 나갔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 오늘도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마스크 안 꼈는데 목이 조금 칼칼하네. 저 보려면 아 뭐야 날못 보더라도 어? 꿋꿋하게 잘 어? 멋지게 지내야지. 웨이팅 포 노래 좋죠. 여러분 그래도 이제 정말 5분 뒤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루만 더 버티면 주말이 다가옵니다. 벌써 또 주말이에요. 멋지게 지내다가 보면 또 멋지게 봐야죠. 솔직히 이게 내 인라 하면 여러분들끼리 지금 정모하는 기분이죠. 아 현주다 민지 언니다. 아니 오늘 뭐야? 오늘 내 라이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아까 도희랑 소은이랑 윤주 언니랑 왔다 갔는데 지금 민재 언니랑 현주랑 왔어. 오늘 조금 진짜 인싸 방송인데 이거? 무슨 날이야? 아, 재밌네. 그냥 잠깐. 지금 내 얼굴 보면 보고 싶지 않을 거야. 아까 엄청 재밌었어. 엄청 시끄러웠거든. 현주 잘 지내니?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이죠? 단지 3월 28일 목요일일 뿐인데요. 아이고. 언니 잘 자. 내일 봐. 맞아, 원래 나른한 방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소은이랑 김도희 들어와가지고 시끌벅적하다가 다시 조용해졌어. 리빙 코랄이 무슨 색이에요? 머리는 당분간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 지하철 조심히 들어가. 내 아픔 소리가 들려요? 뭐야 이거? 너무 마이크가 좋은 거 아니야? 살구빛 또는 코랄 내 입술에 바르면 내 입술 색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서 입술 안 바른 것 같아서 저는 딱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색이에요. 방금 말 되게 이상하고 길게 했다. 사계절이 와. 노래 너무 좋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나 좋아하는 색 오늘 브이라이브에서 얘기했지만 옷은 노랑, 파랑, 주황 이런 초록 이런 계열의 색깔들 좋아해 요새. 뭐야 윤주 언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도희 인라에서 노래를 불렀었나? 기억이 안 나지. 기억 조작이다. 노란색 좋죠. 맞아 윤주 언니 나도 가고 나 갔으면 노래 다 따라 불렀는데. 서커스 노래가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얼굴이 지금 나온다고요? 아니 뭐야 나 지금 무서워.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보이지. 나 오늘 일찍 일어났어. 아니 잔바람 불때 이거 말고요. 지금 보인다고요? 아 뭐야? 뭐야? 나 지금 뭐야? 아니 뭐야 무섭게 왜 그래? 바꿨어 아까까지 계속. 근데 들어봐. 나 지금 뭐야 무섭게 왜 그래요? 그래 이게 지금 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다시는 바꾸자는데. 아,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날 놀려? 나를 놀리는 거야? 나는 멍청이 야야 트윗트윗트윗트윗 I don't know like it 너 간열인 심청이 야야 멍청이 나는 멍청이 You make me lie. 아 그래서 서커스 노래가 뭐였지? 서커스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나 좀 아 잠깐만 가사 봐도 모르겠네. 아 가사 더 올려줘봐요. 와 이렇게 내가 커버한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기억이 안 나네. 나 잔바람 불 때. 아! 언니 얼마에 팔 거야, 내 셀카? 얼마에 팔 거야? 얼마에 팔 거예요? 뭐야 선제시? 저런 말도 있구나. 제시는 무슨 말이야? 뭐야?
뭐라고? 만 원? 50만 원? 언니, 내 집은 있으니까 나도 좀 주는 거지. 50원, 진짜 너무한다. 여러분, 50원. 내 셀카의 가치는 50원뿐인 건가? 가사를 보아도 50원에 인센 10% 준다고?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진짜 요새, 어? 그, 뭐, 토스나 수수료 무료인 거 없었으면 수수료가 더 비쌌어. 어? 수수료가 오르면 1300 막 이러는데, 당연히. 속옷 진짜 기억 날랑말랑해요, 지금. 와. 와, 진짜 듣고 오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뭔지 알죠, 이거? 명작훈? 잠깐만, 진짜 기억, 이거 뭔지 알아요? 재채기가 나올랑 말랑 하는 그 느낌? 아. 오, 방금. 소리 들렸나? 밖에서 누가. 재채기 얘기하니까 재채기 하셨어, 밖에서. 아, 너무 웃기네. 또 했다! 아, 진심, 대박이다.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들려요, 여러분? 들렸어요. 아, 밖에서 시원하게 재채기를 하셨네요. 멍멍이 아니에요. 아, 진짜 웃기다. 아, 노래가 뭐였지, 그래서? 두번 하셨어요. 밖에서 어떤 남성분이 재채기를 하신 듯 합니다. 시원하게. 아, 노래가 뭐였지? 진짜? 우유끼리 오늘 정모했어? 나는 왜안 불렀어? 나도 노래 너무 듣고 싶다. 아, 노래 진짜 뭘까? 왜 유니티도 우유 하면 안 돼요? 내 강아지하고 고양이 좋아해요. 아, 두 명이서. 아, 잠깐만, 나 방금 말 되게 이상했어. 나 뭐라 그랬죠? 우유 하면 유니티 돼요라고 하고. 아닌가? 나 뭐라 그랬지? 아, 너무 제대로 얘기했나요? 다행이네.
우유는 왜 유니티 안 돼요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 아, 배터리가 없어. 아, 스쿼스 노래 뭐지? 진짜 너무 궁금해. 미쳐버리겠다, 진짜. 무조건 알아야 돼. 와, 김도씨, 아주 찬란했던 이거 보고 기억나서 대박 사건. 아, 목이 너무 잠겼다. 있어서 목이 너무 잠겼네요. 기회가 된다면 커버를 해볼게요. 오구 오구 왔다요 왔다. 고마워요. 사계가 뭐였더라. 아, 진짜 큰일이다. 사계. 그치. 이제 금요일만 지나면 토요일이죠. 아! 기억났다.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아, 러브샷 저도 그거 보고 정말 소리 질렀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잘 자요. 그래서 그거를 를 하고 싶었지만, 아, 그 느낌이 잘 나지 않아서 좀 포기를 했었죠. 만약에 진짜 오랜만이다. 바이바이. 만약에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 그 디카 들고 어린 그 친구가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디카 들고 오빠랑 싸워서 디카로 지금 영상 그거 아는 사람. 아, 아마 맞을 거예요. OST였어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디카로 동생이, 여동생이 디카로 거울에다가 만약에를 불렀는데 그분 오빠분이
남자친구랑 싸워서 그 영상을 올렸어요. 되게 유명했는데. 다들 모르시나? 꼬마 마법사 도레미 노래는 뭐죠? 어? 피에리카 볼로? 이건데. 아는 사람 없나? 진짜 뭔가 재밌는데. 재밌었어요. 아, 또 이렇게 나오시네, 정말. 아가나오는 뭐예요? 무슨 노래지? 안녕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목으로 들으면 모르는데 노래 들으면 다 알아요. 댄스 커버보단 커버는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별명 뭔가요, 여러분? 아, 전 작곡은 하지 못해요. 태연 선배님 노래 중엔 11, 11도 좋아하고 수채화라는 노래 있어요. 수채화라는 노래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올라오네요, 저의 별명이. 홍여신은 좀 생소한데? 홍구도 있고요, 홍센터 정도가 됐겠네요. 퀸즈는 이제 저 유니티였을 때, 지금은 퀸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 무슨 태연 선배님 뭐팬 정모인가요? 아, 역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아, 온 국민이 태연 선배님 팬이죠, 당연히. 아, 너무 웃기네. Hi, Elodie. 영민스, 소리 질러. 소은이 노래 중이나 I'm fine. 좋아요. 아직도 제 플레이리스트 있어요. 팩, 저 각질 제거하는 날에는 팩합니다. 여러분, 퀸나 웹드 내일 나온대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Yes, I'm fine. 창조 계신 영민 소리 질러. 아, 너무 웃기네.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 지금 진심이 다타가 오늘 끝났고요. 아직 근데 마지막 회는 못 봤어요. 이 다음 드라마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엔점 씨아라고 했다고 이럴 거야.
별풍? 엔시야 했다고 이럴 거예요. 일러라 일러라 일른 뭐야? 없을 땐 해도 된대, 이 말이 더 근데 진짜 이거 마이크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ASMR처럼 들리나요? 마이크 안 사도 될것 같아. 와, 대박. 자세 바꾸고 테이블에서 뭐 집어서 꿀꺽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재밌네. 아, 할만하네.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카레 맛똥이요. 기도로 넘어가면 저 힘듭니다. 기침해요. 죽어요.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카레 맛 똥을 먹겠다고 했지. 1시간까지 앞으로 대략 20분 남았어요. 물입니다. 아, 오늘 너무 아니 되게 웃기네. 그죠? 아니, 평생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니코. 나도 잔잔한 곳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잔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하이네. 니코는 니코일 거야. 니코 재밌어요. 왜? 뭘 들어?
뭘 들었길래 지금 뭐야? 아, 지금 니코. 네, 니코는 롤 캐릭터입니다. 신챔. 그냥 하는 척 하는 에진입니다. 잘하지 못해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 그냥 그거 문제집 열심히 보세요. 초윤스? 뭘 심어요? 게임 방송은 이제 화면이랑 재화면이랑 같이 보여야 되는데 도이 어쩌다가 했지? 옛날에 숙소 그 옛날 숙소에서 저랑 윤선이랑 나연 언니까지였나? 10시방을 갔나 했는데 그때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게임 방송은 뭐 저보다 유선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네요. 넷중에 탑은 유선이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맞아요. 안 그래도 윤선이가 오늘 어제 오버워치 샀는데 오늘 다시 할인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너는 충동적이라서 문제라고 했어요. 그만큼 1년이 걸린 만큼 준비할 게 많고 조금 여건이 그렇고 있기 때문에. 그거 환불 된다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요. 여러분, 잠시만요. 인터넷에 이 사실 알려줘야겠다. 히오스 들어는 많이 봤어요. 모바일은 꿈의 집이랑 모바일 배그 가끔 해요. 그리고 가끔 쿠킹 매드니스인가? 그거는 제가 옛날부터 못해서. 잘 자요. 나도 이제 슬슬 자야겠다. 여러분,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아니요, 저 누웠어요. 아무튼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도록 하세요.
잘 자요. 안녕.